하류강 변에 있는 고가 차도 아래는 비가 안 맞는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뛰고 맨손 태조 스트레칭을 하고 오면 몸이 개운합니다.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고가도로 아래가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. 한강에 지금 비가 오니까 사람이 안 나왔네요.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한려 갑니다. 이런 고가 아래서 운동을 하면 아주 몸이 가볍고 좋고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말로 감사한 것뿐이지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 요즘 무슨 치료 강사 그 시험 도전했어요. 시험 보려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한 3일 됐습니다. 지금 20강까지 있는데 8강까지 오늘 아침에 공부하고 또 신문 정독해서 사설에 있는 글도 올리고 또 이재명 대표 금식하는 곳에 문 대통령 의문 가서 단식 좀 그만하고 길게 보고 몸 튼튼해야 싸울 수 있지 않느냐 말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수액 주사를 맞고 계속 단식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신문도 오늘 촬영에 내 다음 카페 건강하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 올리고 또 사설에 있는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이 일본과 꼭 닮아가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. 무역 수식 적자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제 2030년도가 되면 0%가 된다고 합니다. 저출산 고령화 주택값 상승으로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생산 인구 능력이 줄어들어 큰 문제라고 합니다. 그 해법은 미국의 인구를 사람들을 입국을 많이 시켜서 경제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해법이고 경제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야 체제를 개선을 해야 경제가 일본 같은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. 큰 걱정입니다. 집이 있어야 결혼해야 된다고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온다고 하니 집 있는 총각이 어디 있습니까? 부모가 돼주지 않으면 못하죠. 그리고 여자가 직장이 있어서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한다고 합니다. 이것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한강변에서 친구 이영 유형성 선 씨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이 운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형선 씨,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합니다.